포근한 가을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급격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그렇고 11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포근합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고 있는데 올해 진짜 날씨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평년 기온을 이렇게 웃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따뜻한 공기 세력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호 태풍 콩레이가 대만 부근까지 접근하고 그게 열대 저압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남부와 제주도에 많은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예. 이런 게 그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열대 파동이 찬 공기 세력보다 우세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어제 서울에서 25.1도까지 올라갔거든요.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그런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조금씩 기온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부터 정말 방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위 시작된다고요? 네, 그 추위라고 하기에는 아직 역시 이릅니다. 그러니까 네. 평년보다 높은 건 사실인데 그 날씨가 이제 언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냐면 오늘이 3일인데 5일, 6일, 7일, 7일 날이 이번 그 찬 공기의 정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상 2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온은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 건 분명하고 그 기온 떨어지는 게 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어쨌든 점점 추워지고 있고 7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한기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가을 날씨를 별로 사실 즐기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겨울 추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위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내려오는 한기가 올 가을 들어서 가장 그 강한 한기가 내려온 건 분명한데 그 한기의 세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7일 아침 이번 추위에 가장 낮은 정점을 보일 것 같고 바로 8일, 9일부터는 기온은 또 조금씩 오름 추세로 올랐으니까 분명한 거는 이번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한번 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온은 점점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겨울로 깊어지는데 아직은 우리가 9, 10, 11, 이 석 달을 가을이라고 말하는데 예. 역시 올해 9월 추석 전후에서도 굉장히 그 가을치고는 기온이 높았고 10월도 역시 기온이 높았고 자 11월 오늘이 3일인데 11월 들어서도 이제 7일경에 기온은 떨어지지만 역시 그 지구온난화의 일환으로 올 11월도 평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은 그런 기온 분포가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다음 주에도 반짝 추웠다가 다시 또 따뜻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남은 가을도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요즘의 기온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따뜻한 쪽으로 해서의 우세하거든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월 지나고 나면 역시 11월 달에 보인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그런 11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난 여름에도 역시 폭염과 열대야로 시달렸고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가을다운 그런 어떤 가을 아닌 그 여름 못지않은 그런 낮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11월에 낮 기온이 25.1도면 11월에 나타나는 기온치고는 아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늘 말하는 지구 온난화의 그런 여파고 또 그런 어떤 연속성 속에서 겨울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겨울은 다가오고 있고 겨울이 네. 오면 이제 첫눈이 도대체 언제 내릴까라는 궁금증을 네. 갖게 되시는데 이번 네. 첫눈 좀 평년보다는 빨리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첫눈 겨울을 상징하는 첫눈 첫 얼음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평년보다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내일 모레 기온이 떨어지고 강원 산간 쪽은 영하 한 2도, 3도 정도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내륙 산간에서는 첫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때 어떤
그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게 이제 눈으로 바뀔 텐데 이번 그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서는 그 날씨가 그 좋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단지 오늘과 내일 모레 좀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이 되는데 이 기온 속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올해 첫눈은 평년보다는 분명히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올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년 그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첫눈이 조금씩 평년보다 늦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역시 평년보다는 늦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첫눈은 늦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요. 네. 기상청에서는 특히 12월에도 초반부터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겨울의 주기적인 패턴이 삼한사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패턴 무너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과거에 보였던 겨울철에 우리나라 대명사 삼한사온, 그러니까 한 사나흘 정도는 추웠다가 사나흘 정도는 좀 누그러지는 이 패턴을 삼한사온이라고 하는데 올해 달력상으로 12월, 1월, 2월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월에 그런 어떤 그 12월에 추울 그런 어떤 그 예상을 하려면 시베리아의 몽골 위쪽 시베리아의 눈 덮인 상태 또는 저 북극해에 얼음이 덮여 있는 상태 또는 열대 파동 뭐 이런 그다음에 11월부터 예상이 되는 라니냐 현상 바닷물의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 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칠 텐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2월, 1월, 2월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한 혹한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이니까 당연히 기온은 이제 지금보다 떨어지고 그럴 텐데 과거의 12월보다는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년보다 높은 그런 12월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월, 1월, 2월 겨울을 전망해보라면 그렇게 강한 추위가 찾아올 그런 조짐들은 없다. 아까 말했듯이 시베리아의 눈 덮임 정도, 눈 덮임 정도, 북극해의 얼음이 덮인 정도, 또 지금 그 이번 콩레이 태풍 콩레이 사례로 보듯이 지금 11월인데 이 태풍이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올여름 전체 엄청 추운 겨울입니까? 덜 추운 겨울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엄청 추운 겨울은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건강을 위해서 기상정보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날씨 전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